왼쪽은 사랑리조트 화재사고의 유가족 박정례님, 오른쪽은 스마트원 시티 6구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던 정영천님입니다. 성별, 나이, 주거지도 다른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추모를 위해, 생계를 위해 구 사랑리조트, 현 스마트원 시티 6구역을 드나들었다는 점입니다. 검사 결과 두 분 모두 발암 등급 1등급 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었고 병원에서는 비소 농축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습니다. 표본이 너무 적잖아, 표본이! 좋은 지적이세요. 스마트원 시티 6구역의 환경영향평가서 공개의 필요성을 고동찬 의원님이 강조해 주셨네요? 내가